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과연 30년 후에 100만 불로 은퇴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8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네,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요즘 시대에 맞게 8년 전 얘기는 또뭐 10년이면 뭐라고죠? 강산이 변한다러나 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laughs> 자 그래가지고 음, 오늘은 그 10년 거의 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그때 얘기가 지금도 맞는지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에릭 김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의 그 뭐라고지 홍 아니구나 홍일점은 아니구나. <laughs> 그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는 여자가 많구나.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그에이스씨 <있을지>. 그중에서 <laughs> 제일 네, 제일 미인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부에나파이거 화면 좀 볼게요. 클릭을 하고. 자, 7818데일 스트릿. 이거 지금 저희가 50만 불에 계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약1100 스쿼피시고 3베드룸 2베 했어요. 이거 저희가 한 12만 13만 불 정도 들여서 공사한 다음에 한 80만 불 정도에 팔려고 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가는 뭐한 71만 5천불 나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에나파 같은 경우에는 어, 잘 고쳐 놓은 거 불이 나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만불부터 투자 가능하세요 그래서 총 모아야 되는 금액은 20만불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공사 기간 한, 한 3-4개월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이 되겠죠 예, 이게 한 1-2주 안에 이제 스쿨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한 3-4월에 내놓는 건데 그러면 시기인은 왔다죠 예, 보통 봄이면 이제 다들 봐요 꿈틀꿈틀 걸면서 나오니까 지금 이자율 내려온 거 아세요? <laughs> 다들 뭐 <뭐해? 웃음> 벽보고 얘기했어 지금? <laughs> 이자율 6% 넘어갔다가 지금 5 7로 내려왔어요 음. 음. 응. 내가 이거 부동산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니까 2009년 10년 이때 평균 이자가 한4.5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5.75면 .75, 7은 뭐 그냥 그럭저럭 한 거예요. 음. 많은 게 아니야. 또.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또이요들이또이 이자율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데 6% 이하로 오니까 갑자기 또 요즘 오퍼가 좀 음. 오기 시작했어요.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제니센. 이거 아직 어 지금 40만 불 필요한데서 20만 불 맞죠? 그래서 요거 그 지금 121만 불에 스크롤 들어가 있고 요거 공사 비용은 한 25만 불 해서 어한 200만 불 정도에 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숙커프당 천 불에 팔리거든요. 음. 근데 여기 이게 2천 0커프이니까 4베드룸 트리웨트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팔아야죠. 라카냐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공사가 한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두달 하니까 뭐 이것도 내년 여름면 판매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저기 라카냐다 같은 경우는 보통 자녀분들 있으신 그좀 부유한 층에서 구매하신 편이니까 음. 여름에 보통 대부분 애들 학교 가기 전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판매 타임은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라이브 자료 보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어떻게 봅니까? 보기에서 하시면 돼요. 보니까 네. 보기 어디 있어요? 그 슬라이드 옆에. 네. 아 무식해가지고. 자 30년 후에 현금 100만 불로 은퇴할 수 있을까? 이거 제가 8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저뭐야 비디오 봤어요? 봤죠. 네. 비디오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존재 자체를 모르죠. 네.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laughs> 네. 아 어, 이거 제가 그때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laughs> 그때 8년 전이니까 네, 노란색 셔츠 입고 찍었던 건데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되게 그 충격을 또는 음. 현타를 먹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 그때 분명히 제가 이게 몇 가지 그~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포인니스구매라 아니면 음. 그 당시에는 그~ (40만 불이면은) 그~ 리버사이드에 포인니스를살 수가 있었어요 훌륭하죠. 음. 그 대신 이제 렌트비가 쌌어요. 뭐한 800불, 1,000불씩밖에 안 했어 한 유닛당. 그러니까 뭐다 합쳐봤자 한 4,000불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40만 불짜리에 4,000불 나오는 거면 대단한 거거든요. 음. 그럼 그 당시에 f h a 용자 가능했거든요. f h a 용자면 3.5퍼센트 다운 페먼트를 살수 있었고, 음. 그러면은 40만 불짜리인데 얼마야? 2만 불도 안들고집 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렌트 돌리는 거예요. 근데 월 페먼트가 그 당시에는 한 4.5퍼센트 이자 했었으니까 월 페먼트가 한6 600불, 64, 24, 한 2,400불 나왔어요. 그러면 4,000불 렌트 받고 음. 2,400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 뭐 공실률에 고치는 거에 뭐 이러면은 솔직히 남는 건 없어요. 음. 근데 이거의 묘미는 뭐였냐면은 내돈 2만 불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맞 음. 집을 100% 내가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나서 그 이자를 누가 내줘요? 테넌트. 테넌트가 내주잖아. 그럼 나는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원금은 내려가죠. 음.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편에 쓸 때가 받지. 음. 그리고 집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융자했다. 뭐 이자율 뭐2.5% 재융자했다. 음. 그면뭐 완전 험난지. 그러면 한달 페미터가 한 뭐야? 아니 벌써 한 8년 됐으니까 월. 그뭐그 그 뭐지 그 원금도 뭐한 삼십만 정도는 내려갔을 거고 뭐 음. 그걸 갖다가 재융자를 했게 되면은 뭐한 천오백 불 그런데다가 요즘 리버사이드에 투베드룸 렌트가 한 천오백 불에서 천칠백 불까지 하니까 그럼 막한 달에 육천 불씩 받고 있는데 월 페먼트는 천오백 불로 내려가 있는 거야. 음, 그건 돈 날지. 음. 네, 그내돈 얼마 들어갔어? 2만 불. 음. 만 불. <laughs> 어. 그게 은퇴연금이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얼마 됐겠어요 지금 6,000불 받는 리버사이드에 4인이시면 한 100만 불 해요 음. 지금 그럼 그때 40만 불에 사가지고 지금 100만 불짜리가 돼 있는 거야 내 돈은 2만 불들어 와, 어 그게 은퇴죠 네. 그리고 30만 불밖에 융자가 없어요 그럼 나는 70만 불에 대한 그 자산이 불어난 거야 음. 얼마, 얼마 투자해서? 2만, 2만. 2만 불 그게 은퇴연금이잖아요 솔직히 은퇴연금 주거라고 500불씩 넣어도 솔직히 그거 알아요 음. 그한 달에 맥시멈 그 W2 받으신 분이 그 자기 월급에서 떼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맥시멈 이 500불이에요 음. 그럼 1년이면 6,000불이야 6,000불씩 30년 부으면 얼마예요 얼마냐 이거 <laughs> 계산, 좀 <laughs> 계산 좀 해봐 빨리 6,000불 곱하기 30 18만 불이요그 음. 이해돼요? 내가 18만 불 내가 먹을 거안 먹고 음. 어? 영화 볼거안 음. 보고 남친이랑 나가서 놀거안 놀고 해서 500불씩 모아가지고 집어넣어 봤자 18만 불이라고 음. 근데 지난 10년 동안 열를어서 500불씩 넣었어 그러면은 뭐야 한, 한, 얼마야 그러면 6만 불이지 10년 전에 6만 불이 지금 6만 불하고 똑같아? 아니요 틀리죠. 그죠? 10년 전에 6만 불이면은 훨씬 값어치가 높죠. 네. 지금은 6만 불이면은 차한대 네. 값이에요. 그 당시에 음. 혼다 코크도 아마 한 3만 불했나, 음. 네. 2만 불했나, 뭐 그랬을 거야 지금, 아뭐 지금도 지금 조금 더 비싸진 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기름값도 쌌지그 당시에 음. 기름값 뭐 2불, 뭐 3불 이랬으니까 네. 지금 5불, 6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어치가 달라지는 데 있어서. 그 내가 돈으로 캐처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하고 싸우게 돼요. 음. 내가 세이빙을 하게 되면 가슴에 와닿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500불씩 세이브해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벌겠다고 그러면은 시간하고 싸움을 하게 돼. 그런데 재산에다가 자산에다가 무, 돈을 묻어놓게 되면은 시간이 내 편이 돼요. 음. 시간하고 싸우는 것만큼 바보 같은 행동이 없는 거거든. 그죠? 내가 내가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내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자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시간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시간이 막 하루에 백 시간씩 있는 사람이나 돈을 벌겠지. 근데 백 시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이십사 시간이지. 그러니까 시간하고 싸워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시간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돈번 걸로 모아가지고 다시 또 시간하고 싸우는 거야 음. 그 불을 축적하는게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돈을 세이빙을 하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해줬던 얘기하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데,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시드를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할 원금이 생기면 그게 얼마인데요? 1억? <laughs> 1억까지 언제 모을 건데?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억을 모으면 그때 가서 투자할 수 있다. 천불은 투자 못 해? 할수 있. 음. 1억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뭐, 얼마를 모아야 돼? 잠깐만. 지금 <laughs> 계산 한번 해 줘. <laughs> 1억. <웃음> 월급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또거꾸로 지금 내가 한 얘기 좀 다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모아 가지고 내가 시간 투자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시드머니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음. 시드머니 생길 때까지 지금 시간하고 또 싸우는 거야. 음. 맞아요. 시간하고 언제 싸우고 줄, 싸우지 말라니까 시간하고 싸우면 돈을 못 벌어요. 시간이 내 편이 돼야 돼. 음.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되게 할 거야? 투자해서? 투자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를 가격이 오를 만한 <laughs> 네, 시간보다 되지. 빨리 상승하는 거. 음. 내가 세이빙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게 되면. 그 모으는 수, 속도가 시간이 깎아먹는 속도보다 어떻게 돼? 빨라. 그러니까 세이빙하는 속도보다 깎아먹는 속도가 빨라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인플레이션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음. 인플레이션이 뭔것 같아요. 본인만의 정. 예를 들어서 일곱 살짜리가 형 언니 뭐 음. 인플레이션이 뭐야 하고 어서 뭐 주소 들어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물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물가 뭐, 아니 그럼 못 알아듣지? 일곱 살짜리가 알아듣겠어? <laughs> 그러니까 물가의 가격이 올라. 자 거야? 내가 왜이 질문을 하냐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일곱 음. 살짜리를 이해를 못 시켜.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백 퍼센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 레벨에 맞게 설명이 돼요. 근데 나도 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면은 뭐. 대학교 학자한테도 얘기를 못 해줘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거꾸로 본인이 만약에 7살짜리한테 인플레이션이 뭔지 대답을 할수 있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주잖나 그럼 본인도 모르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생각해요 7살짜리게 물어봤어 <laughs> 물가 오르는 거 그럼 질문이 또 나오잖아 물가가 뭔데 그리고 물가는 음. 왜 올랐는데 7살짜리가 들었을 때아 그거구나 하고 그냥 다른 대로 갈수있는 그걸 이해 충분히 100% 이해하고 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 나한테는. 나는 나는 답이 있어요. 그레이스 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정의를 해줄 거야? 일곱 살짜리한테. 예전엔 5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음. 이제 못사 먹는 거. 음. 먹뭐 간단하고 좋다. 음.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요? 예, 네,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네. 아. 6개월 전에는 이 알사탕이 500원인데, 지금은 1,000원을 지불해야 돼. 음.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음. 그게 이제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정부에서 너의 돈을 뺏어가는 거야. 음. 왜 정부에서 돈을 뺏어가는 줄 알아요? 이게 조금 딥해 예. 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란 거는 솔직히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정부가 돈을 안 뽑아내면. 음. 정부가 돈을 찍어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음.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정확한 이유를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뭐어 나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음. 정부에서 돈을 매년 3%씩 찍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값어치가 3%가 떨어지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우선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부하고 나하고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지금 위조화폐 만들어내잖아? <laughs> 그럼 어떻게 돼? 부자가 돼 <laughs> 투자가 돼? 잡표가 이상하다 잡표가지. 내가 위조화폐 만들어내면은 잡표가. 근데 정부에서 위조화폐 만들 위조화폐 아니지. 정부에서 만약에 돈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 돈이 생기는 거야. 응, 합법적인 거야. 네. 그게 얼마나 이게 인이코알러티가 생기는지 알아요? 얼마나 부정당하냐고. 음... 정부는 찍어내도 당연한 거고, 내가 찍어내면 불법이야. 왜 정부는 되고 나안 돼?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정부가 우리의 돈을 빼서 가는 거야. 값어치를 낮추는 거고. 음. 그러면 내가 정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아니요. 내가 미국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 음. 못 싸워 못 싸워서 못 이기잖아. 그러면은 <laughs> 정부가 하는 대로 나는 그 안에서 게임을 놀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음. 정부가 만들어놓은 판에서 내가 놀아야 돼. 그러니까 카지노 가서 내가 <laughs>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겠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방법은 정부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어.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돈의 값어치를 계속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나서또 세금도 또 받아가. 그죠. 번거에3 음. 0 4 0가 떼어가 거기다가 돈의 값어치 낮춰. 평생 노해야내가 지난번에 노예 그 관련된 거 한번 얘기했었지만 평생 노아야 돼. 그러니까 정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안 싸우는 방법은?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낼 때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그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물건의 값어치는 오히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음. 자산의 값어치는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물건의 값어치는 올라간다고 음. 그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해서 그 내가 모으고 있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금물이야. 내가 모으는 돈은 평생 가봤자 정부에서 찍어낸 돈의 값어치를 쫓아갈 수가 없어. 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나는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평균이 2.5%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좀 이따가 최근 1~2년짜리 그 인플레이션 보, 보여드릴게. 혈을 내두 거야 자 그리고 현재 100만 달러 30년 후면은 50만 달러라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해 못하신 분이 있을까봐 계산기를 끊어가지고 보여드릴게자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0불씩 30년 동안 포0 1 k 모으시면 10년 후에 잘 되면 잘 되면 100만 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상한선이어야 돼 계속 요즘 같이 스딱 뭐 크래시하고 이러면은 그냥 절반 나. 근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서 봐요. 현재 100만 불이 지금 100만 불 목표로 30년 후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30년 후에 그 100만 불의 값어치가 얼마일 것같느냐 내가 인플레이션 3%에 준해서 내가 계산을 해 볼게요. 지금 100만 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97%의 값어치밖에 없어. 음. 그죠? 그러면 97만 불이 되는 거야. 음. 그죠 내후년에는 94만 불의 값어치가 되는 거야.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년 후예요. 10년 후에 100만 불은 지금 100만 불이 그러니까 지금 100만 불 받을래, 10년 후에 100만 불 받을래. 그러면 지금 당장 100만 불 받겠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네. 거야. 네, 네. 그 현금 가치인 거죠? 또 네, 현금의 가치죠. 네. 현금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100만 네. 불짜리가 73만 불이 돼 있어요. 지금 음. 3%로 지계산했을 때. 했고 인플레이션 했고 때문에 했죠. 자 네. 내가 30년 해볼게요. 지금 10번해서 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만 불돼 있어. 와 음. 값어치가 1년에 3%씩 100만 불을 감소하게 를 되면은 30번 음. 하게 되면은 뭐 40만 불이. 눈물 나요 <laughs> 나도 눈물 나 (30년) 후면은 절반 가게 3 인치만 까가도 근데 그 내가 죽어라고 지금 (500불) 벌어가지고 돈 넣어놓고 값어치는 (250불)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500불) (500불) 지금 집어, 집어넣은 음. 게 말이 돼 그래도 4 h o n e 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수 있겠어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갑자기 나이가 60이 됐다고 쳐봐 네. 내가 지금 100만 불 줄게 그럼 평생 일안 하고 놀수 있어? 아니요 어? 일안 하고 평생 놀수 있어? 이게 은퇴자금이냐고 진짜로 음. 100만 불 가지고 평생 살수 있냐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2, 30년 더살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뭐안 네. 뭐안 먹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뭐 네. 100만 불고 안 아프고 그러니까, 그치 뭐 특별히 나가는 거 없어야 되고 음. 아프지 말아야 될 것이고 미국은 아시죠 그 의료보험 꽝이라서 음. 어디 하나 진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 아프면 죽어야 된다고 <웃음> <웃음> 아프면 안돼참내 네? 네. 우리 저 친구가 전에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만명천불이 나왔어요 와팔 부러진 거지고 가지고 야 미국은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나쁘지 말아요. 내가 우리 뭐 회장님너 아프면 내가 죽여버릴 거. <laughs> 아프면 죽여버린다고. <laughs> 네. 자 이게 그 비디오 자료 그거예요. 60의 나이에 은퇴하기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100만 불 준다고 해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4인 i n i t 는 벌써 10년 사이에 40만 불짜리가 100만 불이 돼요. 네. 내가 그때 예상했던 거는 두 배에서 세 배라고 했거든요. 음. 딱두 배에서 세 배잖아요. 근데 그게 음. 나는 30년 후에 두배두 배에서 세배 얘기했던 거거든. 네. 근데 지금 2배, 음. 3배가 10년 만에 된 거예요 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같은, 만약에 그, 그때 사신 분꽤 많아요 내가 그때 그 비디오 보시고 음. 리버사드에 4이닛 구매하신 분이 한 10대 분 돼요 음. 난 죽을 뻔했지 왜냐면 커미션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laughs> 리버사드까지가지고 4이닛 팔고 <laughs> 오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 팔고 왔는데 그분들 지금 뭐다잘 계시길 바라겠지만 정말로 좋은 거 사신 분들 많아요. 3리베드룸네 음. 개짜리 사신 분도 있고, 투베드룸 음. 네 개짜리 사신 분도 있고. 그때 그거를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 FHL 구매하셨어. 가지고 한집 거주하면서 세집 렌트 주고 음. 한이년 있다가 뭐 다른 데로 이사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재융자도 하고. 그분들 그게 백만 불짜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칠십만 불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음. 그거 70만 불 생겼으면 솔직히 나 같으면은 그돈 생기기 전에 빼가지고 포인 좀몇개더 샀겠지만 음. 그러면은 그게 따따블로 증가하는 속도가 됐겠지만 만약에 그 2만 불 모은 걸로 세이빙 섹션한 온에 넣어가지고 어 세이브 해가지고 뭐 나중에 투자해야지 이랬 이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10만 불 모아가지고 투자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망했죠. 망했지. 다른 사람은 70만 불 벌었는데 10만 불모 모았겠어? 10년 동안? (10만불) 모으다 보면은 <웃음> 장가가 <웃음> 맞아요. 뭐 누가 뭐 무슨 사고 나서 돈줘 음. 음 끝이야 없어 그분들은 현명하게 (2만불) 투자했지만 솔직히 (2만불이)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솔직히 모으려고 하면 뭐 충분히 못쓰는 음.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돈았어 지금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적절한 시기가 왔어요 음. 그 (8년) 전 (10년) 전에 40만 불짜리만큼 이렇게 4인닛이 되지는 않지만 네? 문제는 지금 가격이 지난 6개월 사이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음. 이때가 다시 기회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자율 음. 보여요? 음. 체이스는 0.01%야 1%도 아니야 <laughs> 0.01이야 벤커메이커 0.03% 월스파가 그나마 많이죠. 0.3% 음. 인플레이션이 얼마인데? CD, National Average Interest Rate. CD, CD 하신 분도 꽤 있어요. 1년에 1.2%. 지금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인데? 네? 1.2%를 줘요. 봐, 지금 지금 현재 8% 넘었었어요. 음. 지난 몇달 사이. 에자 그럼 생각해봐. 8% 인플레이션이 8%인데. C.D.에 집어넣어가지고 1.2% 받고 있으면 손해죠. 돈? 네, 6.8% 손해야. 네. 그러면 이집 집값 만약에 이거를 C.D.에다 안 넣고 집에다가 묻어놨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플레이션만큼 떴겠지.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싸운 방법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나중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인플레이션 싸운 방법은 내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거 알아요? 그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베네수엘라 그 지금 뭐 물가가 막 천프로 음, 었을때 음, 현금 캐시 접어가지고 모자 만든 거. <laughs> 모자는 값어치가 있지만 현금은 값어치가 없었거든. 음. 그러니까 차라리 값어치 없는 걸로 모자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럼 모자는 팔려. 음. 그리고 모자 주면은 최소한 타코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음. 이래요. 근데 돈 줘봤자 타코 못 사. 막 돈뭉치 막 공공체가방으로 하나 줘도 음. 타코 하나 줄까 말까야. <laughs> 왜? 내일 되면은 그 절반 가격 또 되니까. 음.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릴 때는 싸운 방법은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법이라는 거. 자 연간 수익률 볼게요. 저희가 플리핑한 거에 대한 그 자산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S 클래스가 KRE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리고 골드하고 골드 같은 경우는 볼리타리리가좀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애꾸리 빌업 그러니까 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가느냐 스타 떠올라가고 저희 회사 투자한 것도 올라가고 커머셜도 올라가고 근데 반드는 애꾸리 빌업은 없죠 그러니까 이니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거지 골드도 한번 뭐 애꾸리 올라갈 수는 있죠 c d 디 없고 레버리지 레버지라는 얘기는 융자 쓸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돈 조금 넣고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부동산은 가능하죠. 스타 가능하지 않죠. 커머셜 커머셜 부동산 가능하죠. 번드 가능하고 골드도 가능하고 시 d 도 가능하고 하드 에셋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자산이냐? 부동산 투자하는 거 가능하죠. 스타 가능하지 않죠. 커머셜 가능하죠. 번드 가능하지 않죠. 골드 가능하죠. 시 d 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 다제 비교했을 때 뭐 저희는 2021년 평균 수익이 25% 25.7%를 저희 손님들한테 돌려드렸어요. 작년 기준. 이제 다른 것들 보시게 되면 뭐 12%, 8%, 6%, 뭐1% 그래요. 근데 저희는 25.7%였다. 투자하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연금 투자 보겠습니다. 보통 연금 투자할 때이 스탁 육십 프로, 보 ن 뭐 사십 퍼센트, 이 정도로 뭐 이제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사님?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정석이라 그럴까요? 네. 아 네. 어, 보통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뭐 저거 기준은 예, 주식은 이제 좀 뛰는 속도가 많고 채권은 좀 안전적인 그래서 분산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조금 네. 더 많은 쪽으로. 그렇죠. 그래도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또 나중에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번운도40%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네. <laughs> 욕 먹기 안욕 먹지 않기 위해 <laughs> 아그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리스크도 있으면서 야 우린 그래도 안전성 뛰게 이쪽으로 갔어라는 진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솔직히 이게 저거예요그큰 그 회사들이 자기네 그 보호 장장치라고 할까? <laughs> 그렇죠. 네. 아니면 큰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띠게는 해주고 싶은데 또 안전장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음. 네. 나중에 가서 스탁 막100%다 했다가 쫄딱 망하면은 큰 회사가 욕박아줄 먹으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아 스탁은 올라갔다 내려갔던 건 무리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지만 번드는 살아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네, 메이크업이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부동산을 깨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그60대40 스탁 대 본드인 거에다가 그 연금 투자를 하실 때그 부동산 투자도 한40% 정도만 이렇게 껴 넣어 주시면 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16.7%의 평균 리턴이 생겨요. 전에는 한10% 정도였는데 16.7%로 는 거예요. 40%만 부동산으로 음. 껴넣어도. 음. 부동산이 그 뛰는 속도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현재 나오는 렌트 주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저 같은 경우는 번다고스타안 해요. 100% 부동산이에요. 음. 그래, 물론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모든 분한테 그거 다 하시라고는 말씀 안리요 저도 그 뭐랄까 광고를 할때 나도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니까 그죠? 음. 네. <laughs> 큰 회사들 큰 회사들도 자기네 안전장치 걸잖아요. 나도 안전장치 걸어야지 그러니까. <laughs> 100%다 하시면은 좋아요 만약에 100%다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틀다고는말 못하겠지만 그 부동산을 조금만 끼워 넣으시게 되면 그 평균 리턴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그 연금으로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으로 연금으로 부동산 투자하라고 본인 그 401k 회사에 말씀하셔봤자 얘기 안 들어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사님이 여기서 싹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어 연금이나 개인 은퇴 자금이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 어 갖고 계신 401k 아니면 이제 정부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403b라고 이렇게 연금을 이제 추척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이 방법을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이낸처 어드바이저리라 그러죠 어, 보통 이제 주식하고 채권 이제 인슈런스 어, 이런 분들이 어, 본인들의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 보, 아니, 또 그분들도 조차 모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 이제 프로덕트를 팔기 위해서 보통 주식하고 채권하고 뮤추얼 펀드 ETF를 많이 권하세요. 그래서 90% 이상이 이제 그쪽 자본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어이 연금을 중간에서 이제 그 리걸리 어이 유동화시켜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이 방법은 많은 그 제가 이제 스터디하기는 주식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예, 주유시 분들이 어, 왜냐하면은요, 그 은퇴 구자는 아시겠지만 텍스가 디퍼리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부동산 트랜잭션이 생겼을 때에 어, 보통 이제 그 애프터 텍스만 있죠. 그냥 보통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어, 그만큼 이득이 나는 대신에 텍스도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 자금으로 하셨을 경우에. 그트랜섹션에 대한 캐피털 게인 텍스가 디폴이돼요 그러다 보니 어, 뭐 부동산을 자유자대로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어, 이런 주이시나 이제 그 많은 현금 아이그 여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그쪽 방향으로 되는데 저희 그 김원석 부동산이 이번에 그 펀드를 난치를 해요. 예, 펀드를 난치 우리 대표님께서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예,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아그 유동성을 중간에서 도와드려서 아그 주식 내지 ETF에 가신 펀드들을 저희가 이제 부동산 펀드로 투자시게끔 하예 그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은 뭐20몇 나온다. 그러면은 못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음. 실예 이게 이거는 지금 <laughs>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은 뭐 부동산이 좋았으니까 뭐잘 나왔겠지 이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런치한 이 프로 이 프로젝트도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펄펙스톰 아시죠 제가 전에 그 어, 완벽한 스톰이다 그래서 이 렌트비는 높고 집 가격은 쌀때 이게 완벽한 스톰이다라고 해서 제가 퍼펙스톰이라고 해서 그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 1호예요. 벌드든데 이게 저 솔직히 이 집은 좀돈 많이 썼어요. 공사 비용을. 왜냐? 음. 1호라서 내가 애착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여기 뒷마당에 여기 보여요? 네. 골프장까지는 거?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골프채도 갖다 놓고 공도 갖다 놓고 애들 와서 민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웃음> <웃음> 아니야 한번 봅시다. 이거 했을 때 과연 그 테넌트들이 좋아해가지고 더 많이 부킹할 수도 있는 니까 음. 뭔가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당구대도 놓고 탁구대도 놓고 뭔가 있으면은 그게 더잘 팔려요. 음. 음. 그러니까 그 공실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실률 줄인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현재 공사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에어비앤비 세업 하고 있는데. 침대 두 개만 더 들어오면은 그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될것 같아요. 응. 그러면 바로 어 요거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그 렌트가 나가기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그 프로그램에 돌려봤어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에어 DNA라는 게 있어요. 에어 DNA가 뭔지 아세요? 에어 DNA가 뭔지 아신 분? 못 들어봤을 거야 음. 에어 d n a 가 뭐냐면은 에어비앤비 회사는 알죠 음. 에어비앤비 회사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요 그게 뭐냐 자기네들 그 손님들이 뭐 렌트 준거 있고 거기에서 뭐 며칠 공실률 있고 얼마 받고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테크 회사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패키지를 해가지고 다른 웹사이트를 는 만들었어 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데이터를 뽑아 볼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집을 샀뭐 집을 렌트를 돌렸을 때월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통계 계산이 이에 i r 디 n 에라는 웹사이트 통해서 토해져 나와요 음. 집 주소만 되면 음. 그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 뭐냐 어. 이미 에어비앤비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에어비앤비에서 그거를 뽑아다가 되파는 거야. 그것도 한 달에 몇백억씩 내면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하는 게 낫죠. 왜 그거 뭐 이제 누가 얼마씩 뭐이 동네에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거 어떻게 알고 음. 다닐 거야.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인포메이션이 에어비앤비에서 받고 있는 돈이니까 그 보온 데이터니까 이게 100%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벌보드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연수익이 54,000불이야. 그러니까 연, 연간 총 거치는 렌트비가 음. 이 집이 이집 코드의 이 정도 사이즈의 방수자에몇 명을 받았을 때열명 열 받았을 때열명그 게스트 미니멈 아 맥시멈을 해 놓고 했을 때애니얼레비뉴가 (5만 4143불로) 찍혀요 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불까지 확 닫힌 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L DNA라고) 써 있잖아요 (L DNA) (occupancy rate) 그러니까 그 실제 캐트들이 차이는 그 퍼센트 퍼센테이지는 68% 음. 그러니까 1년 중에 68%가 차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그 처음에 제가 이 벌브드 아니 뭐야 베가스 프로젝트 런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30일 중에 20일 차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게 66.6%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 68%라고 하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 일치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다가 에 v 리지데일 e d 이 i 나와있죠? 에어디 d 에 a 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218불. 제가 그때 예상했던 게 200불에서 250불 사이. 음. 근데 우리 집은 수영장도 있고, 저기 뭐야? 미니골프. 미니골프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조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a n n 레비니가 54,000이야. 여기서 전기값, 물값, 어 매니지먼트 비용, 또 뭐야 인터넷 가격, 뭐또 잡다한 거 뭐. 다 빼. 재산세, 몰개지뭐다 빼. 지출 다 빼. 그리고 순이익이 연간 7,500불이 돼요. 음. 그러면은 뭐 이, 이건 상관없고. 그러면은 7,500불이면 12개월 12개월이면 한 달에 600불 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집에 10만불 투자했는데 한 달에 600불 나오면은 그게 몇퍼센트지 알아요? 7%예요. 수익성이 7%인 거야. 모든 병다 제하고 나서도. 음. 아니, 7%가 아니지, 14%지. 그죠? <laughs> 내가 봐본가 봐. 계산을 못해. 맞나? 그쵸. 아, 맞네, 맞네. 맞네. 10만 불에 600 불이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집은 지금 캐시온 캐시가 8.6%, 그 다음에... 자두 번째 집요것도 지금 퍼펙스톰 넘버원에 넣어 준집 중에 하나예요 캐모마일 이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집에 애착이 있는 게 뭐냐면 5베드룸 3베드에 bedroom, 집에 고칠 게 없어요 이게 2000년생인가 2002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페인트만 한번 하고 바닥 한번 깔고 새로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공사가 한 3만불밖에 안돼 이거 2주 있다가 공사 끝나요 여기 애니얼 레비뉴가 10만불이야 야. 구매가 이게 한 40만 불인가 그래요 여기 두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겠죠 <laughs> 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라미라다 살죠 네. 라미라다에서 만약에 3베드룸, 투베드 하우스를 전체로 렌트했다 네. 그럼 얼마 낼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달에 2,500 그렇죠 2,500도싼것 같은데 음. 뭐 단독주택 인데 한 3천까지 하겠지 네. 3,000부 그러니까 또 내가 좋은 쪽으로 얘기한거야 지금 <laughs> 라미라다 깔아뭉개 려고 했는데 지금 그나마 3,000 <laughs> 올린거야 단독주택 음. 자 2,500이면 더 말도 안돼 음. 라미라다 단독주택이면 한 80만 불 한단 말이죠 음. 근데 3,000불 받아 근데 이 집은 40만 불에 8,000불 받아 음. 투자가 그 이해 돼요? 지금. 40만불에 한 달에 8천불 나오는 거고, 베가스는 라미라다는 80만불에 3천불인 거야. 음... 수익성이 네, 지금 완전 다르네. 이게 머리에 들어와요? 네. 라미라다 집하나면은이 베가스 의집두채살수 있어. 음... 근데 렌트는 어떻게 돼? 절반. 라미라다가 절반. 어, 라미라다가 절반이야. 그러니까 4배에요. 네 배요. 네. 이 캐모마일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도 음. 상상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애니얼 레비니가 10만 불인데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3만 불이 남아요 뭐, 매니지먼 비용, 뭐, 재산세, 보험료 뭐, 다 뺐어 월, 아니, 하루에 평균 3 7 5불리 웬트가 나가요 이거 네.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에어디엔에서 뽑은 거예요 뭐그 에어비앤비 그데이터마이 회사에서 어큐펜스 레이시 칠십삼 프로야 이게 핸들슨에 있거든요 핸들슨이 어디냐면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한 이십 분 삼십 분 동남쪽으로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신 게 라스베가스에 뭐 스트립 그러니까 그호텔 있는데 아닌다면 그걸 트 나가겠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핸들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라스베가스가 아니에요. 30분 운전해서 가든다고 생각해 봐. 음. 그거는 오렌지 카운트에서 LA 가는 거야, 플러튼에서 LA 가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취업이 없을 때. 이해돼요? 네. 다른 동네야. 네. 그런데도 여기서는 하루에 오히려 3 7 5불이 벤더가 온다고 음. 물론 이제 5애들미니까. 자, 근데 그게 또 73퍼센트 공실률이 27퍼밖에 음. 안 된다는 거. 캐시온 캐시 보실래요? 67% %야. 야. 대박 <웃음> 대박 <laughs> 프라 핏은 3만 불 음. 순이익이 그러면은 한달에 뭐야 (250불) 아니 아냐 (2500불) 얼마 집어넣고 (10만 불) 집어넣고 순이익이 (2500불) (10만 불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또엘서엘서도수영장 엘사. 있는 집이에요 지금 여기세집다 전부 수영장 있는 집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얼레비뉴가 94,000불에 공실률 33% 3만불. 매 매년 수익이 3만불. 이것도 지금 퍼펙트 썸 넘버 원에 넣어 드린 집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퍼펙트 썸에 들어간 집 중에 하나 내가 내집 중에 네 번째 집. 애니얼레비뉴 37,000불, 프로핏은 2,200. 이건 좀 낮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딩, 이 건물, 이 콘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싸게 샀어요. 이게 트리베드룸 투 베드 때 우리가 14만 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음. 현재 시세가 28만 불이야. 그래서 이건 지금 이대로 팔아도 음. 돈이 남아. 음. 그리고 이거는 루이 오늘 새로 계약이 된 건데 5,300루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얼 레빈이가 7 0 0 0 그리고 프라이슨 만 오천 불자 이거를 이렇게 숫자만 다 얘기해 주니까 가슴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가슴에 와닿게 하느냐 정리를 했죠 퍼펙트 음. 톰원 프로젝션 제가 월 수익 아니 그러니까 연간 수익 15%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50만 불 모아서 연간 15% 수익을 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 다섯 개의 집을 합쳤을 때 연간 예상 연간 수익률이 17.2% 17 이거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에어디엔에서 뽑아준 음. 산출한 숫자예요. 그리고 예상 매달 5만 불당 수익이 718 불이야. 5만 불당718 불.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죠. 겠 가슴 와닿아요? 와닿진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10만 불이면은 1,400불단 얘기거든요. 음. 10만 불에 한 달에 1,400불남는 얘기야. 네. 그래도 와닿지 않아요? <laughs> 1년 하면 본전 보면 요 1년 하면? 1년 하면 본전이야? 1년 하면 17%인데? 17,000불이지 음. 10만 불이 1년 후에 11만 0천 불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음. 뭐 했는데? 뭐 했어? nothing 음. 돈 집어넣고 끝났잖아 <laughs> 네. 뭐 했는데? 그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알파가 뭐였 있어요. 나중에 재판매. 그렇죠. 음. 재판매지. 재판매 3년 후에 이거 지금 수익률이 엄청난 거. 아까 봤죠. 그뭐 CD 뭐뭐 2.1%, 네. 1 2 1.2%.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뭐잘 되는 거뭐 있어서. 스타크. 스타크 평균이 12%예요. 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야. 근데 이건 렌트잖아 매달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음.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널판지처럼막 뛰지 않고, 그 그렇죠. 꾸준히. 그러면은 음. 이게 가지고 있을 때 십칠 프로 나오는 거고, 팔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게 우리 원가보다 십만 불 뛰었을 때 판다고 했죠. 근데 네. 물론 이제 십만 불 파, 넘, 넘었을 때 팔았을 때는 이제 또 우리 부동산 회사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육십육 퍼센트의 상승이 있을 때 파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쉽게 얘기서 (10만 불) 집어넣으신 분이 갖고 계셨을 때는 매년 (만 7000불) 씩 렌트 수익을 낸 거고 음. 팔았을 때는 (6만 6000불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한 (3년이면은) (10만 불) 넣으신 게 렌트 매달 매년 받은 게 (만 7000불) 세 분만 하게 되면은 얼마야 한 (4만 불) 되나 예 네. 네. (4만 불) <laughs> 받겠죠 플러스 (6만 6000불) 받은 거야 그러면은 (10만 불) 넣고 (3년) 있다가 총 받은 금액을 보게 되면은 더블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10만 불 넣고 3년에 10만 불 가져가기. 어. 아 10만 불 넣고 20만 불 가져가기.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와닿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음. 내가 17%하면은 내가 분명히 못 얻을 것 같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음. 이 얘기를 해준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에다가 또 추가 사항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가있어요그항구자당 3박 4일 이용 가능하죠. 항구자당 그렇죠. 3박 4일 무료 이용 가능. 음. 대박이죠. 음. 음? <laughs> 별야아 <laughs> 이거 3박 4일 <laughs> 어디서 어디 가서 그 에어비앤비 하려고 그러면한 천불 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거 무료 서비스야. 음. 1년 한 번. 물론 이제 피크 시즌은 안 돼. <laughs> 뭐 여름에 와 가지고 드림을 면은 예, 이단 협착에 나가고 청소비도 내야죠. 어, 청소비는 내셔야 돼. 청소비는 150불인가 200불인가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3년 동안 안 집어 넣어 으셔도 돼. 음... 음. 1년 지났을 때 빼셔도 돼요. 1년 후로부터는. 근데 1년 후에 빼셨을 때는 그그 그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안 드리고 그냥 원, 원금만 드릴 거예요. 그 대신 그 17%에 대한 그 렌트비 받으신 거는 가져가시는 거고, 음. 네, 그 애끓의 상승에 대해서는 가져가실지는 못한다. 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바다 같은 데는 땅값 상승은 별로 안 되지 않나요? 1년 전에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글쎄 얼마였죠? 음.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6545, 그러니까 땅값 상승은... 땅값 상승이 아니지, 집값의 하락인 거지 그러니까 땅값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말이 웃기고요 그 집값은 항상 오락내락하죠 땅값만 올랐다고 해서 뭐그 부동산의 그부이오의내락한오아니락한건아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 제가 봅시다. 현재 레드핀네스트 데미시 57만 8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집의 가격의 상승 하락 폭을 보여준 그래프를 봅시다. 보이세요? 5년 전에 이 집이 시세가 2018년에 30만 불이었어요. 이건 레드핀 데이터예요. 제가 꾸며낸 <laughs> 것도 아니에요. 이 단지 내에서 이 비슷한 집들이 이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여맘때쯤 54만 불. 음. 네. 뭐 라스베가스라고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죠. 이게 그게 5년 전에 가격이 뭐 절반이었는데 지금 두 배가 됐던 거고 잠깐 지금 하락세가 와가지고 내려왔던 거고 자 그. 것도 하나의 참 되게 뭐랄까 위험한 생각 중의 하나예요. 내가 관심 없는 데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 아이폰 써요? 그 삼성 써요? 아이폰 쓰죠. 아이폰 써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삼성폰을 내가 지금 그 민과장한테 판다 그러면 얼마에 사겠어요? 새 거야. 새로 나온 거. 보통 새거 얼마 하는지 알죠? 아, 요즘 한 100만 원? 네. 100만 원. 한국말로 <웃음> <웃음> 한 1000불 네, 정도 하잖아요. 그죠 음. 본인한테는 그거의 값어치가 1000불짜리가 있어요? 저는 모,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1 0 0 0불에 내가 팔겠다고 하면 <laughs> 사겠냐고. 지금안 사죠. 그죠 그럼 500불이면 사겠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죠. 응. 300불이면 사겠어? 별로 안 사고 싶은데. 안 사고 싶어? 지금 천불 시가 저기 아마 저기 뭐야 지금 여기 삼성 쓰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이사님 삼성 써요? 아니요 저는 아이폰 씁니다. <laughs> 아나 아이폰 쓰는 사람. <laughs> 저기 그레이스 씨 삼성. 삼성 써요? 네. 내가 만약에 천불짜리를 천불짜리를 팔겠다고 하면 사겠어요? 천불을 천불해요? 네. 그럼 안 사겠지. 네. 그죠? 그냥 딜러가 사면 천불을 사는데 뭐나에뭐 <laughs> 뭐 나한테 럴각그지 뭐 <laughs> 내가 딜러였으면 천불에 사겠지. 어, 네. 그죠? 나는 딜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 이거 야멘데? 이러면서 음. 이제 좀 깎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싸 싸게 사는 거면 사겠지. 네. 뭐 700불 준다. 그럼 사겠지. 네. 그죠? 근데 경무 씨는 아이폰 유저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삼성 안 써. 그렇기 때문에 500불에 줘도 안 사고 300불에 줘도 살까 말까. 음. 그냥 뭐 300불에 준다 그러면 그 사다가 뭐 2배 팔아 볼까 이러면서 사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자기가 안 쓰고 되팔았을 때 남을 수 있을 음.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 하겠지. 그렇죠. 이게 부동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이 되게 싸 보여. 음. 500불에도 안 사. 근데 저기는 1000불에 산단 말이지. 자기는 필요하니까. 음. 부동산이에요. 이게. 르, 내가 라스베가스 안 사니까 라스베가스 매물은 싸 보여. 나한테 필요가 없거든. 음.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모든 물건에는 시세가 있어요. 그 시세를 알고 부동산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 뭐, 내가 필요 없으니까 저기는 안 팔릴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순간 이제 울타리가 쳐지면서그 음.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면서 이제 음. 투자의 폭이 줄어들면서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음. 그 아이폰하고 애플 얘기해 고그 아이폰하고 삼성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가슴이 화가 났죠 네. 네? <laughs>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laughs> 설명을 할때 그냥 일곱 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이거 샤워하면서 음. 이렇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이, 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그 에어비앤비 관련 규제가 생기는 뉴스도 있고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관리하는 네. 건뭐 까다롭지 않을까요? 에어비앤비에 음. 에어비앤비는 항상 말이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음. 규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정 규제가 많아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뭔가요? 몰라요? 아나 네. 세일즈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응? 세일즈 드럼부터 여기 다시 교육시켜야 되네에어비앤비라고 <laughs>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일리 렌탈, 숏텀 렌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왔을 때 3박 4일, 네. 뭐 이틀, 뭐 이렇게 몸에다 잠깐 머물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데일리 렌탈은 항상 얘기가 많아요. 음. 첫 번째로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와서 파티하고 가거든 음. 음. 그럼 옆집이 시끄럽고 난리고 그럼 또뭐 민원 들어가고 난리야 그게 싫은 거야 음. 그리고 자기는 그 주인들이 거기 살면 조용하고 예 편안하고 서로 알고 그 동네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숄트 렌탈 데일리 렌탈 하게 되면은 뭐~ 알지도 못하는 손 들어왔다가 음. 어~ 난리 쳐놓고 나가고 또 쓰레기도 제시간에 안 내다 놔놓고 막 음. 쓰레기 너저분하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건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안 된다 안된 여기 저희 지금 다섯 개 중에서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우리 그거 음. 안 되는 거 어떻게 한 거냐 우리는 중기 렌탈로갈 거예요 음. 미털 미털 뭔지 알아요 음. 미터? 또 벽에 보고 얘기하는 거 같네요 <laughs> 미털 멘탈이 뭐냐면 그~ 한달씩렌트 주는 거예요 음. 음. 한달씩 주는 거는 제재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왜한 달씩 주는 건 제재가 없는지 알아요? 왜요? 왜인 것 같아요? 몰라? 아나 이거 정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이씨. <laughs> 지금 저기 뭐야, 그레이스 씨 렌타고 있죠? 네. 네. 그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한달 별로. 한달 별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게 먼들린 거야 30일씩 네. 렌트하는 거야 네. 그거는 제약이 없어요 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레귤러 렌트가 대부분 1년 계약에 그 다음부터는 30일씩이에요 이게 음... 무슨 뜻이야 1년 지나면 30일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30일은 예전부터 제약이 없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30일씩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30일씩 돌리게 되면 렌트비가 싸요. 그죠? 그거를 또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퍼니 e 를 집어넣고 숟가락 포크 냄비까지 다 갖다 놓으면 음. 돈을 더 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끼는 거야, 이게. 숏텀이도 아니고 숏텀 같은 경우는 이미 몸만 쏙 들어가 가지고 있다 나오면 되는 거고. 장기 렌털은 자기가 냉장고 가져오고 침대 가져오고 음. 뭐 어, 후라이팬에 뭐 이거 다 가져와야 되잖아. 네. 그게 아니라 중간에 낀긴 거예요. 그래서 1 년씩 렌트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올 거 하나도 없어. 그 대신 한 달씩만 렌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음. 해도 어, 일반 렌트보다 50%더 받아요. 물론 데일리 렌탈보다는 조금 덜 받아. 근데 장점은 뭐냐면 그 공실률이 줄어요. 그래서 데일리 렌탈 이렇게 뭐 250불, 뭐 350불씩 뭐써 있던 거, 그것만큼은 수익은 레비뉴가 적어지겠지만 또 저희 쪽에서 매니지먼 비용도 줄게 돼요. 음. 그래서 대충 맞춰보면 그렇게 나쁜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뭐 그것도 뭐어 보통 한13% 12% 이렇게 나와요 수익성이. 그래서 음. 여기서 보여진 게 지금 17%니까 데일리 렌탈했을 때뭐 미터 렌탈로 가게 돼도 뭐한10% 13%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투자 방식보다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이제 지역이라도 뭔가 수익성이 좀 있어 보이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거죠 공부는 열심히 하고 가야죠 그냥 뭐될것 음. 같다 그러면서 무대포로 쳐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대부터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가면은 혼나죠 그러니까 저도 이베가스를 눈독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는부터 제가 베가스 자주 다녔어요. 제가 놀러 다닌 거 아니에요. 뭐 게임하러 가다닌 거 아니야. 게임 안 좋아해. <laughs> 네. 나 저기 뭐 네, 호텔 안 가요. 근데 갔을 때마다 나는 그 동네를 돌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보고 있었어요. 가격들을 그리고 그 렌트가 이 엘리하고 비교했을 때참웃인게 뭐냐면 장기 렌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리베드 2베스 렌트한다. 그러면 거진 2천을 나와. 음. 한 1,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도 투리베드 2베스 하게 되면은 뭐뭐 뭐 2,500? 그러니까 가격은 절반도 안 됐는데 렌트는 뭐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여기 렌탈 마켓 짱이다. 어, 이거 투자용으로 끝내 준다. 난 그래 가지고 가끔 이제 커머셜 부동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단독 주택을 10개를 모아 가지고 그 커머셜 부동산을 내놓은 경우도 있어요. 음. 음, 베가스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고 또 근데 갑자기 집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음. 이거는 덤빌 때다. 왜냐면 음. 덤벼야지 덤벼야지 하고 있었는데 뭐집 가격이 계속 올라가 고 있었으니까 안 덤비고 있었던 건데 집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덤벼야 돼. 음. 그게 퍼펙트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베가스 시장을 어, 들어가기로 했던 거고. 그래서 우연찮게 타이밍도 잘 맞고. LVMV도 잘 맞고 중기라는 털도 잘 맞는 거죠. 음. 질문 또 있어요? 아니요 이게 답니다. 네, 그래서 그 30년 만에 그 뭐야 리타먼트 할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자면 또 마찬가지로 퍼펙트 예, 텀 자랑을 하고 끝났는데 예, 우리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그 세미나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해드리자 그러면은 어 12월 17일 토요일 10시 반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주제 500불로 부동산 주인되기. 그래서 미니멈이 500불이지 뭐 5만불 투자 못하시는거 아니에요? 뭐 10만불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500불부터다. 그리고 김원석 부동산에서, 어, 진행합니다. 아, 맞다. 아, 그, 여기 주소 드려야지. 13330 블룸필드 에비뉴. 2층에 클라스룸 있습니다. 노워가 있고요. 여기 오셔, 오시기 전에 그 문의 하셔서 몇분오시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전화번호 213 257에 194 하나 카카오톡은 루열타원이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다음 주에 세미나 하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특별 어, 쿠폰이죠. 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쿠폰이 뭐예요? 아, 저희가 앞으로 이제 런칭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금을 굳이 안 넣어도 50 50%에 이제 쿠폰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세미나면 잘안 와요. 근데 50불 준다 그러니까 다들어온대 <laughs> 네, 문제 있는 거야 이거. <laughs> 그에스씨도 내가 네, 50불 준다 그러니까 온다고 했죠. 네. 네. 50불 그냥 뭐 봉투에 넣어가지고 캐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투자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드리는 거야. 그럼 음. 그 쿠폰 가지고 그웹 사이 저희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그 50%에 그 퍼펙스톤 같은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오십 불 가지고 뭐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나으니까 그래서 맛이라도 보시라고. 음. 투자를 어떻게 하는 음. 건지. 그래서 한 달에 뭐 이불이 나오더라도 음. 네? 보시면은 아 이게 돈이 이렇게 쌓일 수 있구나. 그걸 한 발이라도 집어넣고 그를 투자를 해야지. 이거 뭐 그리스 시처럼 뭐일억 모아 가지고 할래요. 제가 그렇다는 어? 게 아니고 손자 장가갈 때 <laughs> 네? 손자 장가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laughs> 음. 그리고 그~ 리퍼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 분이 오시고 싶은데 남편 분 끌고 왔어요 그럼 얼마 가져가요 그거 이제 인당 (10불) 뭐가 인당 (10불이야) 데려오는 사람 인당 (10불) 아니 그러니까 얼마 가져가냐고 부부가 아 그러면 (110불이죠) 그렇죠 음. 와이프는 (50불) 받고 남편도 (50불) 받고 남편이 이제 와이프가 데려왔으니까 와이프는 10불 더 받고 그래서 음. 두 분이서 110불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레이스 씨는 친구 몇명 데려올 거야? 10명 10명? <laughs> 그러면은 그레이스 씨는 데려온 것만 가지고도 100불 받는 거야 네. 50불 플러스 100불이야 그러면 150불 받는 150불. 거야 네. 여기 자리 모자라겠네 10명 안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네한 <laughs> 명당 한 대씩 <웃음> <웃음> 오케이 또 제가 민 과장은 몇 명데려오실 거예요? 저는 글쎄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 세이지맨이 안 되네 세이지맨이 <laughs> 안 되네 세이지맨이면 뭐 <laughs> 교회도 다니면서 좀 아는 사람들좀 늘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가 자 어쨌든 오시면네 네. 응? 온라인으로 세미나 참석, 참석 할수 있죠. 아, 그건 또 생각 안 해요. 니 저희가 유튜브 네. 라이브 한다고 지금 공지 나가고 있고요. 네.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는데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50불 드리나요? 안안줘안 안 줘요. 안 줘요? 네. 라이브 참여는 안 됩니다. 줘야 되는 거아닌가 그러면 제가 핸드폰 한 100개 가져서 이렇게. 어. 오... 해도. 아, 아 그러서. <laughs> 어. 그런, 그런 꼼수가. 그런 꼼수가 있네. <laughs> 안 되죠. 그 직접 오시면 저희가 이제 다 명단 받고 사인 받을 겁니다. 그분들만 참. 이제 그것 때문에 생각해봅시다. 음. 라이브로 참석한다. 생각해볼게요. 네, 근데 뭐 그런 꼼수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 아, 당장 할수 있죠. 민가장은 해봤구나. <웃음> <웃음> 꼼수 써본 적이 있었구나, 이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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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쉽죠, 그거. 어쨌건 네. 그거는 뭐그 리스테레이션 하시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아이디 체크판 다음에 <laughs> 끝까지 계시면은 하는 걸로? 예, 네, 모르겠다. 음. 아니 그래도 뷰어 숫자가 많은 것도 도움 되니까. 나이 이 질문은 받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케이. 어찌 됐건. 그럼 생각해 볼게요. 네, 라이브도 뭐 참석은 한 거니까. 만약에 뭐 한국에 있는데 참석 못 하면 뭐 어떻게 해? 음. 그건 이제 뭐 안내 켜 놓고 뭐딴데가 있어. <웃음> <웃음> 어. 아, 어, 퀴즈 해야 되겠다. 라이브 하신 분들은 퀴즈. <laughs> 그래. 퀴즈 내 가지고 <laughs> 퀴즈 당첨자 막 어, 아니, 퀴즈 가지고 다섯 문제 맞추면은 50불씩. <laughs> 야, 이거 너무 치사하다. 맞다 <laughs> 건. 자, 그러면은 저희 그 세미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이들 참석하셔 가지고 어, 요거 같이 예. 네. 음, 거죠, 알았어요. <laughs> 음. 그 저기 50불 받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거죠. 그분도. 예. <laughs> 네. 네. 아니 솔직히 제가 그 50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솔직히 그 LA에서 제가 세미나도 하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미나 하려고 했는데 음. LA에서 세미나 하려고 하니까 호텔 비용만 3천 불이 나와요. 음. 근데 100명 오시면은 한 명당 제가 30불씩 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음. 그럼 생각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하면 돈안 나가는데 뭐 50불씩 왜못 드리겠어요? 음. 그 와주실까지 음.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돌려드린 건데.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봤다 진짜 라이브로 음... 봤을 때 만약에 켜놓고 딴데갔으면 어떡하나 <laughs> 아 저기 댓글 뭐한 10번씩 달기 뭐 이런 거 그거 오늘... 너무 쉽다니까요 아이 꼼수 좋아 <laughs> 아,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어, 라이브 방송하고 그 다음에 광고 또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어, 또 아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투자 안 하셔도 저희가 50불짜리 쿠폰 드리니까 음. 한번 저는 그 투자란 거를 어떻게 하는 거구나. 솔직히 발한번 담그셔야지 자신감이 생기시고 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이게 생겨 그러니까 일부러로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그럼 신경 써. 음. 근데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럼 평생 그 CD나 뭐 스탁 하시는 거야. 음.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 뭐~ 솔직히 오십을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여기 오시는데 뭐~ 차비가 5 0을들 수도 있어 근데 오셔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같이 참여하시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베가스 연결된 건데 네. H.O.A.에서 에어비앤비 못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H.O.A. 있는 거는 그 단기 렌탈은안 하려고 그래요. 음. 네. 단기 렌탈은 H.O.A.가 있으면 대부분 못 하게 하니까 그 중기 렌탈로 가야 돼요. 음. 네. 자, 다음 주에 좋은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편안히 안녕히 계시고요. 또 저희 다음 주에는 멤버 교체가 한번 해서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 있으시 너무 말이 없어. <laughs> 어, 저도 말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